아들의 자리 이병률. 누가 저 별들의 이야기를 지었을까? 저 모험들을, 저 유순한 이름들을, 그 참담한 기억들을 불러냈을까? 기린, 물병, 고래. 누군가 그었을까? 이 별과 저 별의 마음을. 여름 하늘에서 가을 하늘로 막이 바뀔 때마다, 가을 하늘에서 겨울 하늘로 장을 넘길 때에도 우수수 아까움들을 쏟아내는 저 별들의 적막한 이야기들. 누가 밤새 흔드는 걸까? 저 별들이 부딪히는 소리로 하여금 나 또한 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소요를 누가 꺼내자는 것일까? 화살, 궁수, 백조. 선연히 잠 못 이루고 올려다보고 또 올려다보며 밤하늘의 생각을 참견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 자고 일에 함께 얼굴을 부비자고 줄을 댄 것일까? 이쪽에 마음이 되게 하고 저 건너의 마음을 벗어 둥글게 둥글게 살라는 말로 들리는 저 별들의 이야기를 그 누구에게 무엇으로 갚아야 샘이 될까?